이거 얼마짜리 같으세요? 35만 원. 아니에요. Nope. 이거는 아니에요. Nope. 이거는 아니에요. Nope. 이거는 얼마짜리 같으세요? 200만 원. 안녕하세요. 오늘 1204 디자인에서 소개시켜드릴 공간은 광주 수안지구 라로체 타운하우스에 위치한 타운하우스 주택입니다. 평수는 126평으로 층수가 4개층이고요. 공사 금액은 약 1억 8천만 원입니다. 평당 금액으로 계산을 하면 평당 약 140만 원 정도 들어간 곳입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1층부터 해서 설명을 드려볼게요. 여기는 지금 1층 현관이고요. 이 주택 내에 있는 현관이 총 2개여가지고 이렇게 바로 1층으로 들어올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외부 계단을 통해서 2층으로도 바로 갈 수 있게끔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현관을 보시면 이 타일 자체를 내부 타일이랑 바닥 타일이랑 아예 동일한 타일로 해서 구분 없이 더 개방감이 들게끔 디자인을 했고 여기 보이는 신발장은 이제 무인목 제품으로 저희가 디자인 및 시공을 해드렸습니다. 붙박이장이 좀 장점이 이렇게 안에 들어가는 수납 같은 거를 원하는 대로 다 직접 정할 수가 있어요. 칸 높이라든지 서랍이라든지 다 정할 수가 있어서 여기는 보시면 이런 식으로 콘센트 자리가 타공이 되어 있는데 이 내부에서 사용하는 청소기 같은 거 충전할 수 있는 콘센트도 넣을 수 있고 이런 식으로 좀 붙박이 장으로 맞추게 되면은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이제 현관 통해서 여기 내부로 들어오시면 여기가 이제 외부 손님을 접대할 수 있는 작은 거실인데요. 클라이언트 분이 부부신데 아내분께서 거실에 좀 카페 같은 편안한 그런 분위기의 응접실을 원하셔가지고 가시 달려있는 벽등을 달아줘서 좀 편안하고 따뜻한 분위기로 연출을 해주고 요즘 이제 카페에서 좀 많이 쓰여지고 있는 라탄 소재 의자랑 테이블을 골라드렸습니다. 여기 통로로 지나게 되면은 취미실이랑 하나의 거실이 나오게 되는데요. 입구를 아치 형태로 해서 일반 주택 같지 않은 색다른 느낌으로 디자인을 했습니다. 여기로 오시면은 응접실에서 가까운 싱크를 제작을 해가지고 다과 같은 거를 준비를 간단하게 해서 바로 내놓을 수 있게끔 이렇게 싱크대를 제작을 해드렸고요. 여기가 이제 취미실인데요. 지금 저희 인테리어 공사는 다 끝났는데 아직 건축이 마감이 되지가 않아서 밖에는 공사 중인 모습이에요. 취미실은 등을 이렇게 끄고 사무적인 느낌을 낼 수 있는 등이랑 이제 이렇게만 켰을 때는 바이올린 연주를 이렇게 거울 보면서 하고 아니면 이렇게 둘 다 켜서 좀 그 조도색을 두 가지로 연출을 해드렸습니다. 여기 보면은 지금 이 벽들이 엄청 깨끗해서 페인트 같은데 실제로는 지금 벽지거든요? 이 벽지 중에서 약간 페인트 질감이랑 비슷하게 나오는 실크 벽지가 있어서 그 벽지로 좀 통일되게 디자인을 잡았습니다. 이 위층에 이제 올라가면은 벽지랑 페인트의 차이점을 딱 확실히 느끼실 수가 있는데 벽지로 되어 있는 공간은 이런 식으로 위에 몰딩이 들어가야 되고 바닥에는 걸레바지가 들어가야 돼가지고 좀 더 벽의 면적이 좁아 보인다는 그런 단점이 있기는 한데 사람들이 많이 오가는 공간에는 이 실크 벽지가 PVC로 코팅이 되어 있어가지고 오염 같은 게 묻었을 때 쉽게 잘 지워지는 장점도 있고 이제 금액도 엄청 저렴하다 보기 때문에 클라이언트 분과 상의를 해서 벽지로 시공을 하였습니다. 이제 여기는 독립적으로 이제 조용하게 음악 연습을 할 수 있는 공간인데 벽은 이제 방음 처리를 해드리고 문은 좀 특이한 느낌의 패브릭 느낌의 필름을 입혀서 포인트를 줬어요.
여기는 이제 2층 입구에 위치한 현관이고요. 2층 현관 입구는 아주 얇은 프레임으로 초슬림 사면동 도어라고 중문에서 되게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 도어인데 컬러는 이제 흰색으로 해서 벽면과 동일한 컬러로 이질감이 들지 않게끔 제작을 해드렸습니다. 여기 방은 식구는 세 식구인데 여기서 지내실지 아니면 위쪽에서 지내실지 정확히 결정을 하지 않으셔서 통일되게 옷장이랑 화장대 아니면 책상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가구 구성을 좀 맞췄어요. 여기 방 같은 경우의 특징은 이제 천장에 등을 두 가지로 해가지고 이쪽은 우물로 파서 2인치짜리 아주 작은 전구색 조명을 넣어가지고 등을 끄면은 흰색 빛으로 그냥 방 같은 느낌이면 이렇게 하면 약간 저녁에 무드등처럼 이용을 하실 수 있도록 등을 두 가지로 잡았습니다. 이 방 같은 경우에는 좀 따뜻한 애쉬 베이지 컬러의 가구로 제작을 하고 손잡이는 블랙 컬러로 해서 조금 포인트 주었습니다. 바닥이 지금 타일로 되어 있거든요. 타일로 되어 있으면은 일반적인 한국에서 볼 수 있는 그런 방보다 약간 이국적인 느낌이 들고 이게 타일이다 보니까 뭐 오염 같은 게 묻어도 쉽게 닦아낼 수 있고 강도도 높아서 좋기는 한데 보일러를 껐다가 켰다가 반복하게 되면은 이 줄눈이 깨질 수도 있어서 클라이언트 분이랑 상의를 하고 피드백을 받았는데 2층 전체 다 타일을 하기를 원하셔서 이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여기는 이제 거실이에요. 엄청 작은 2인치짜리 매입등 넣어가지고 약간 포인트를 주고 벽에는 인조대리석을 시공을 하였고요. TV장은 무늬목으로 컬러를 맞춰서 장을 제작을 해드렸어요. 여기에다가 이제 셋톱박스 같은 거를 넣고 선이 좀 깔끔하게 나와서 TV가 설치될 수 있게끔 제작을 해드렸고요. 여기 이제 거실 아트월의 인조대리석이 실은 비앙코나 트레버틴 같은 대중적인 인조대리석보다 가격이 센데 천연대리석은 석재 자체의 고급스러움이 있고 자연 침식이나 풍화가 돼서 좀 자연스럽게 같이 나이가 들어간다는 그런 장점이 있는 반면에 오염이 될 수도 있다는 단점도 있고 다른 집들보다 층고가 아주 살짝 높게 잡았는데 천연대리석으로 하게 되면 이만큼 길이의 천연대리석 공급 자체가 좀 거의 없는 편이기도 하고 반으로 나눠서 열 칸으로 붙여야 되는 상황이 돼서 천연대리석 광택의 고급스러움을 내는 제품을 선정을 해가지고 시공을 하게 되었고요. 인조대리석은 길이가 엄청 길게까지도 제작이 되다 보니까 인조대리석으로 시공을 했습니다. 복도를 이렇게 쭉 보시면 복도에도 이렇게 간접등을 설치를 했고요. 주백색으로 해서 좀 따뜻한 느낌으로 하고 나머지 복도등들은 주광색으로 잡았습니다. 이렇게 뚫려있는 이 보이드 공간이 원래는 유튜브 촬영할 때 당시에는 여기가 공사가 진행 중이었던 것 같아요. 여기 라운드를 줘가지고 좀 유연하고 부드러운 느낌? 또 들게끔 하고 유리 난간을 설치하고 난간대를 아예 없이 제작을 했어요. 그래서 넓어 보이고 약간 웅장해 보이기도 하는 그런 느낌으로 디자인을 잡았습니다. 이쪽을 전체적으로 보면은 살짝 광이 도는 느낌인데 2층이랑 3층은 페인트 도장을 해줬는데요. 그래서 보면은 이제 위쪽에 간접 라인 앞에도 몰딩이 안 들어가고 아래도 이제 걸레바지를 마이너스로 해서 벽면이 높아 보이고 길어 보이는 느낌을 주고 이런 페인트의 단점이 이제 이 면 자체를 고르게 잡아주는 이제 퍼티 작업이 엄청 오래 걸리고 그 페인트 작업이 고르게 되지 않으면은 이런 식으로 면이 깨끗해 보이는 게 아니라 막 울룩불룩한 게 다 티가 나가지고 퍼티 작업을 엄청 길게 해요. 도장 작업 기간이 한 10일 정도 걸렸고 금액이 벽지보다 한 두세 배 정도 들어가지만 이제 봤을 때 예쁘고 그런 게 장점이에요. 여기는 이제 장식품 같은 걸 올려둔다든지 그림을 걸어놓을 수 있게끔 위에 직부등을 달아드렸고요. 여기 벽은 필름으로 붙였어요. 너무 한 면으로 가기에는 밋밋해서 줄눈을 아예 얇게 줘가지고 깔끔한 느낌으로 디자인을 했습니다. 주방은 아일랜드 싱크가 놓여져 있거든요. 대면형 주방이라고도 하는데 아이들과 대면하면서 요리를 할 수 있는 그런 형태다 해서 대면형
형태의 주방이라고 원래는 그렇게 이름이 불려지고 이렇게 아일랜드 싱크를 하시려면은 여기에 뭐 싱크대라든지 인덕션이라든지 후드가 들어가든지 이렇게 되려면 애초에 좀 설비 작업을 해놔야 돼요. 만약에 뭐 리모델링을 하신다고 해도 수도 설비라든지 덕트 작업은 가능은 하기 때문에 공간적 여유가 된다면은 아일랜드 싱크를 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공간 활용도도 좀 높고 마주보고 요리를 한다든지 그런 장점이 있어서요. 창문 이전부터 해서 입벽 끝까지 다 싱크대로 제작을 했고요. 빌트인 김치냉장고가 이렇게 들어가 있고 손잡이 같은 것도 사소하긴 하지만 그래도 깔끔한 제품으로 제가 이제 골라서 설치를 해드렸고 저희는 이제 사제로 싱크를 제작을 했는데 브랜드 싱크가 아니라고 해서 안 좋은 건 절대 아니고 색깔이나 뭐 이런 것도 자기가 정할 수 있고 디테일한 그런 것도 브랜드 싱크 못지않게 잘 나와서 가성비를 생각하시면 사제 싱크가 더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유명한 브랜드 사용하시게 되면은 싱크만 막 1,000만 원, 2,000만 원 이래 버리니까 가성비 있게 싱크를 사제 싱크도 괜찮은 것 같고 원래 대부분 싱크대들이 여기 대리석이 엄청 두껍거든요. 4-5cm 이런 식으로 하는데 저희는 이제 여기 간격을 좀 띄우고 이렇게 얇게 인조 대리석을 깔아서 좀 심플한 느낌으로 했어요. 아일랜드에서 정면에서 봤을 때 이렇게 간격이 띄어지고 이렇게 하는 게 시공이 엄청 어려워요. 이 안에 공간 안에서 뭔가를 막 해야 되는데 이렇게 너무 얇게 해버리면은 그만큼의 공간들이 업체에서 이제 부족해지니까 대부분 이걸 좀 안 해주시려고 하는데 제가 좀 우겨가지고 요거를 이렇게 깔끔하게 했어요. 여기도 이렇게 식기세척기를 빌트인으로 사시면은 설치를 할 때 이렇게 같은 제품의 문으로 이렇게 딱 해서 설치를 해드리는 거예요. 저희가 싱크대 이거 수전은 이거 얼마짜리 같으세요? 35만 원 아니에요. 이거는 아니에요. 이거는 아니에요. 이거는 무려 58만 원짜리 한스그루의 민타 수전이거든요. 그래서 유광이랑 무광이 있는데 무광은 슈퍼스틸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판매를 하는데 배송비까지 하면은 58만원이고 좀 금액을 낮추려고 수입 제품을 직구를 하게 되면은 AS가 안 된다는 단점이 있어요. 수전 하실 때 개인적으로 직구를 하시는 분들 되게 많은데 AS 안 된다는 거 항상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건 유럽 수전이니까 유럽 수전 전용 어댑터를 꼭 구매를 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얼마짜리 같으세요? 200만 원. 어? 어떻게 아세요? 네? 어떻게 아세요? 정확히 200만 원? 네. 200 좀 넘나? 이거는 저희가 구매해드린 건 아니지만 디트리쉬 인덕션 200만 원짜리 고가의 제품이에요. 이건 저희가 이제 구매해서 달아드렸는데 엘리카 제품인데 이탈리아 거네요? 네, 이탈리아 거예요. 하츠에서 정식으로 수입을 해오고 있는 엘리카 후드인데 100만 원 정도? 이게 좀 되게 포인트가 돼요. 이 공간에서 이 후드는 이제 노출형 후드이고 여기도 이제 후드가 달려 있어요. 여기도 여기서 조리를 하면 이제 연기를 빨아들이게끔 아래에 이렇게 숨겨서 달려져 있고 여기는 이제 이렇게 식탁을 가로로 놓을 예정인데 이 위에 실링팬을 달아드렸어요. 이게 은근 엄청 시원하기도 하고 예쁘기도 해서 이거는 이제 제가 클라이언트 분한테 이렇게 달면 예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흔쾌히 구매를 해주셔가지고 설치는 이제 저희가 무료로 해드렸고요. 이거는 에어라트론 제품이에요. 이게 크기가 되게 다양한데 층고에 따른 크기를 좀 잘 보고 선택을 하셔야 돼요. 이거는 이제 이 정도 층고에서 사용할 수 있는 작은 사이즈의 제품이에요. 빌트인 쌀통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여기다 쌀 넣어놓고 밑에서 이렇게 딱 받아가지고 여기서 이제 밥솥 앉히는 거죠. 밥솥 이렇게 놓여 있으면 이런 식으로 좀 기능이 되게 많아요. 근데 다 깔끔하게 정리가 돼서 수납도 많고 아무튼 잘 된 것 같아요. 여기 열고 들어오면은 여기는 다용도실이고 여기에는 지금 세탁기랑 건조기가 직렬로 설치가 될 예정이고요. 이런 것도 이제
그 배수나 배관 같은 게 다 이렇게 정확하게 되어 있어야지 설치가 가능하고, 세탁기나 건조기 콘센트도 이렇게 달려 있어야 되고요. 애벌 빨래를 할 수 있는 빨래볼을 놔드렸어요. 그래서 좀 깔끔한 컬러로 맞춰서 사용하실 수 있게끔 제작을 해드렸습니다. 여기도 다 저희가 이제 제작해드린 붙박이장들이에요. 저기에도 인덕션 두 개가 있지만, 오랫동안 해야 되는 음식이라든지 냄새가 나는 생선구이 같은 것들은 대부분 다용도실에서 하잖아요. 그래서 가스레인지를 이렇게 매입형으로 놓고, 이 아랫부분은 이제 전부 다 수납이에요. 이 윗부분도 마찬가지로 다 수납이고, 여기는 이제 창문이 바로 앞에 있어서 따로 덕트를 이제 설치를 안 하신다고 하셔가지고, 여기는 인덕션은 안 하고 이제 가스레인지만 씁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저녁에도 너무 밝지 않게 그냥 어느 정도 빨래 간단하게 하거나 널고 할 수 있게끔 등은 거의 다 이렇게 나눠서 쓰실 수 있게끔 달아드렸어요. 오! 여기만 완전 이렇게 딱 되구나. 복도를 지나서 가면은 포인트 문이 하나 있거든요. 컨셉을 잡은 게 좀 고급 호텔이나 외국 호텔 같은데